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디자인 쪽으로는 정말 진짜 촌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별로예요. 안녕하세요, 존코바입니다. 자, 오늘의 디자인 참견너 신청해 주신 분은요, 20만 구독자의 엑셀을 알려주시는 공여사들님이십니다. 신청을 해주신 날짜가 9월달. 제가 쓰레기. 일단은 썸네일이 아쉬워서 신청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파일이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열리지가 않네요. 네. 진짜 개쓰레. 시청자분들이 엑셀 업무를 하다가 모르는 내용, 엑셀 문제를 접수하면은 이제 본인이 풀어주시는 그런 콘텐츠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있는 썸네일을 만들 때 꾸미거나 강조를 할 줄 모르고 글자만 무식하게 크게 들어가고 배경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제가 파일은 받지 못했지만 유튜브 채널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요, 네, 일단 이런 썸네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이렇게 수식, 진짜 글자만 있고 조금 뭐 답답한 느낌이 있긴 해요. 여러 단어 한 방에 텍스트 완전 많죠. 매크로 마렵다, 이중 옵션 걸기. 확실히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일을 조금 살펴보면 썸네일에 이제 엑셀이란 글자 없이도 엑셀임을 알 수 있게, 또 얼굴이나 실사가 없기 때문에 글자가 강조되게, 엑셀 창 그 데이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조금 강조되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경력 같은 경우는 없으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 썸네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뜻에서 그러냐면 되게 직관적이죠. 엑셀이 필요한 사람들은 딱 봐도 엑셀인지 알 것 같아요. 엑셀이란 단어가 없어도 이미 이런 창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요. 디자인 뭐가 중요해? 그냥 엑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다 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보여요. 자, 이제 이 채널은요,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국뽕에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 주는 곳인데, 자, 여러분들 이런 디자인 어떠세요? 자, 이런 것들, 글씨도 굉장히 많은 약간 요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디자인 쪽으로는 정말 진짜 촌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적 관점에서 봤을 땐 진짜 별로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디자인이라는 게 뭐 이쁜 거 중요하겠지만 사실 시청자나 사용자를 기준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국뽕 콘텐츠, 정치나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10대 20대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된 시청자들은 4, 50대 이상이겠죠. 그런 분들이 막 완전 세련되고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그냥 이렇게 내용들 제대로 박혀 있고 뭔가 미적인 것보다는 그냥 명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러한 디자인들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공여사님들의 썸네일은요, 사실은 엄청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이게 정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디자인 참견너 취지상 메시지도 전달하면서 이쁘게 보일 수 있는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목적 위주로 본다면 엑셀이란 걸 명확하게 보여야 되니까 아이콘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엑셀 고유의 컬러, 그린 계열이죠. 그리고 엑셀 화면, 세 가지 정도는 명확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걸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요, 주목성을 가지기 위해서 배경을 한번 어둡게 만들어 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엑셀 아이콘을 가져오고요, 이 컬러가 사실 키 컬러가 되겠죠. 그리고 약간 이 화면을 봤을 때 엑셀 창 느낌이 나게 조금 꾸며 볼게요. 일단 텍스트를 조금 입력을 해줄게요. 폰트를 조금 찾아줄까요? 약간 명확하게 눈에 띄는 게 좋겠죠? 조금 이렇게 크게 넣어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밑에다가 넣어줄까요? 이런 느낌으로. 조금 두께를 얇게 하고요. 조금 더 밝아도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실 때 여러분들 외곽에 여백을 남겨주면 좋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시선에 있어서의 약간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물론 아이콘이 있지만 조금 엑셀 느낌이 약해서 뒤에 약간 창 있죠? 그리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줄게요. 이 정도로 그래도 조금 엑셀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제 이 매크로 수식을 넣어야겠죠? 조금 기울여 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 매크로 기록 쪽 조금 강조를 해주면 좋겠죠. 똑같은 컬러는 강조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이런 컬러로 조금 넣어볼까요? 그리고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네요, 길게 맞게. 그리고 스트로크를 하나 줘서 구분을 시켜줄게요. 지금 엑셀 이 아이콘의 위치가 굉장히 어정쩡하죠. 약간 밑으로 내려서 공간을 앞쪽으로 배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약간 좀 기울여주고 여기도 스트로크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조금 구분이 되죠. 그림자까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드롭 섀도우를 하나 넣어서 살짝만 네, 이렇게 공간감이 느껴지게. 아주 지금 미묘하죠. 여기 약간의 공간감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확실히 주목성도 뛰어나고 조금 깔끔해졌는데 지금 여기가 사실 눈에 잘 안 띄어서 보정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땐 여기에 레벨 값을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고 조금 이렇게 진하게 진해지고 있죠.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완전 선명하죠. 이렇게 보이게 완전 과감하게 강조를 해줍니다. 멀리서 조금 보면서 느낌을 봐요.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런 거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손글씨 느낌. 아 자 어떤가요?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배경이 어둡지만 그래도 그리드를 넣어서 그리고 이 아이콘까지 넣어서 엑셀이란 느낌을 확실하게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키 컬러를 명확하게 잘 살려주었죠. 이런 강조되는 부분을 약간 크롭이 되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보이게 미적인 부분에서는 여백을 많이 살렸고요. 이런 여백들 그리고 좌 텍스트 우측에는 이미지로 시선의 이동을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리고 조금 심플한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공여사님의 채널을 보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진짜 이 엑셀의 그런 순수한 느낌? 이런 느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브랜딩의 요소를 생각한다면 다른 느낌으로도 하나 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화이트 버전으로. 제가 빠르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는 화이트 배경에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전체적인 통일성은 꼭 가져가야겠죠.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이미지를 약간 기울여서 넣습니다. 딱 필요한 부분만. 자 그리고 일단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길 더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엑셀적인 느낌도 나면서 이 아이콘은 항상 들어가 있고요. 최소한의 텍스트를 활용을 해서 심플하게 만들었죠. 근데 지금 보면 사실 공여사님들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 올리실 때는 굉장히 썸네일을 깔끔하게 잘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뭐 건드릴 부분이 1도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예쁘거든요. 명확히 심플하고요. 그러니까 딱 참고만 해주시면서 여기에서 딱 필요한 부분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런 썸네일이나 모든 디자인을 만드는 팁은요 제가 만든 책에도 전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아요. 유튜브를 하지 않으셔도 도움이 될 내용들이니까요 참고해주세요. 공여사들님 신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디자인 참견나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종꼬바였습니다.